되죠. 하루아침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참일꾼 오지고 인력센터. 여긴 어딘가. 또 나는 누구인가. 아니, 형민 씨 무슨 일인가요? 산 속을 좀 헤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어머. 바로, 바로 그때. 형민 씨, 지금 여기 누워 있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일하러 가셔야지.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하러 안 가니까 마치 꿈까지 꿔네. 와, 역시 평생 일할 팔자야. 악몽인가요? 귀몽인가요? 글쎄요. 오지고 인력센터 다섯 번째 일터입니다. 경북 경주로 왔는데요. 이 남산이네. 경주 국립공원 남산지구. 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기 일하러 왔습니다. 예. 혹시 전화 주신 분이 어떤 분? 제가 전화 드려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또 저 우리 인력센터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습니까, 그래? 네, 예? 저희 오늘 경주국립공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인력 요청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오면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났는데 산에 일할 게 뭐 있습니까? 모르시지만 산에 일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아, 일할 게 많다고요? 네네. 지금까지 걸어오신 요 길부터 시작해서 예. 요 정비하는 작업과 요 선반 지원센터에서 오시는 탐방객들에게 해설 제공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저 혹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요즘에 그 제가 뭡니까 드라마 그 지리산. 네. 그 산에 이제 막 그 이제 산을 수호하시는 우리 그 다 그분들이십니까? 네. 요즘 너무 멋있더라고. 보통 산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사적형 국립공원 형태를 갖춘 경주 국립공원. 이곳은 탐방객 구조부터 정비, 동식물 보호 작업은 물론 문화재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국립공원 직원들의 일터인데요. 진정한 레인저로 거듭나는 첫 걸음은 역시나 복장이겠죠. 오, 복장 제대로 갖춰 입으니까 네, 멋있는데요. 뭐 옷도 입었겠다. 뭐 어떤 것부터 이제 좀 하면 됩니까? 일단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현장에서 예. 보고 이야기하시죠. 아, 벌써 산에 갑니까? 예, 예. 가시죠, 가시죠. 예. 환복하기 무섭게 곧장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탐방로 순찰 전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줍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곰이나 멧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일단 남산 지구에는 곰은 없고요. 아. 만약에 멧돼지를 보셨을 시에는 바로 등을 돌리지 말고 예. 천천히 눈을 응시하면서 뒤로 서서히 물러나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경주국립공원 레인저로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첫 업무는 탐방로 순찰이었는데요. 삼릉 코스와 함께 포석정 코스까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쓰러진 나무가 하나 있네요. 네. 저쪽으로. 네. 자, 한 해 동안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만 32만 명.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만큼 탐방로 정비가 잦은 곳이기도 한데요. 레인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탐방객들이 지나가다가 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이런 걸리적거리는 나무는 치워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탐방로 순찰 시에는 무엇보다 탐방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한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앞에 선배님은 걸음이 엄청 빠르시네. 평소에도 그렇게 빨리 걸으시고. 그래요? 체형은 저하고 비슷하신데 걸음은 나하고 다르네 느낌이.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데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 저희가 선배님이세요? 후배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늘 하신 지 얼마나? 저는 입사 4개월 차. 4개월 차? 잘 따라와야겠다. 그러니까 걸을 때 팔을 힘차게 들어요, 팔을 힘차게. 아, 벌써부터. 얼마나 산을 더 올랐을까요? 이번에는 한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저수지 풍경을 감상하러 온 건 아니시죠?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여기 이렇게 호수잖아요. 예. 그럼 이제 AI 요즘 졸도감이 죽은 대사체가 있었습니다. 아~ 아, 또 그런 건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이 선배님이요 매일 눈으로 관찰하던 건 저수지의 바로 저 오리입니다. 선배님 애들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까? 만약에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오리들이 술 취한 듯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거나 아니면은. 혀를 쭉 내밀고 있다거나 그런 게 AI의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애들 건강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내놓지 않는 필수 업무라고 합니다. 주인님 보니까 탐방만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 경주국립공원에는 한 40여 개 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남산에는 20개가 있습니다. 그럼 20개 그거를 수시로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수시로 다니면서 교체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훼손된 곳이 있는지 항상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언제가 제일 바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바쁘네요, 그죠? 네, 수시로 바쁩니다. 와, 야, 참 새로운 세계다. 이게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와. 흙길과 돌길로 이루어진 탐방로를 매일 내 집처럼 오르내리다 보니 웬만한 사야김이 부럽지 않답니다. 벌써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서 그래요. 흙길이 제 발을 붙잡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 올라, 올라가. 정정내려. 이게 좀 그거 됐네. 잠깐 앉으시려고? 아니요, 저 보세요. 돌이 잡아보니까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어. 돌이 됐어요. 앉기 좋게 돼 있네. 돌이 그거 봐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앉기 좋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초보레인저에게 탐방로를 벗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돌이 참 그게 황황함이네, 그죠? 또 두고 가시네요. 아, 이게 경기도 황함이 있구나. 황함이에요, 황함. 돌이 그거더라고, 황함. 드시고요. 아, 예, 예. 여기 이제 파시면 됩니다. 바로 일으키시네요. 그럼요. 여기 배수로거든요. 야, 예, 예. 여기 이제 나중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여기가 만약에 막혀 있으면은 다른 토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주기적으로 배수로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요거를 그냥 이렇게 걷어내면 되네. 너무 잘하시네. 오지골력센터 소장의 체면을 좀 살려야죠. 다들 기특해 하시네요. 이분들이 칭찬이 좋으시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게 돼. 비와 바람에 막혀버린 수로 막혀만 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파드립니다. 이야, 기술이 막 있는데요? 아, 그럼요. 특히 바람이 잦은 겨울철에는 수로가 더 쉽게 쌓여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탐방로 곳곳에 숨어있는 레인저들의 부지런함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생님, 자주 오시나 보죠? 예. 아,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5일 옵니다. 이야, 산에 사시는 분이네. 예. 뭐가 그래 좋아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아, 남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나무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둘러봐도 다 좋아요. 이 좋은 이유가 저도 네. 몰랐는데 네. 이분들 때문이더라고. 아, 그분들도 물론 수고도 하시고. 네. 네. 힘내라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파이팅!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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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많아요. 예, 샀어. 아, 자, 저로 가야 되는 거. 정신 헷갈렸습니다. 예. 헷갈린 건 맞죠? 아, 이 탐방로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니 이제 남산 중턱에서 작은 삽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국립공원 내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레인저의 일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 이제 1월 달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현황 조사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뭐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야, 근데 남산 아래에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시설물 점검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쉬어갑니다. 적절한 휴식도 참 필요하죠. 네, 그렇죠. 아, 이제. 아니, 근데 보니까 뭐 날쌘 돌이시더라고요. 아니, 그 원래 이렇게 산을 잘 타세요, 원래? 아, 원래 진짜 못합니다. 진짜 못하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사람을 또 바꾸니까. 다들 체력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일하고 다니면서 탐방로를 이제 탈 때마다 너무 좋다고 뛰어만 다녔었는데 이제 1년 지낼 때마다 보이는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딱 처음 왔을 때 그 기분이었다니까요. 뭐 말이 좋아 풍경 좋은 곳에서 일하는 거지. 그 속에서도 무언가 잘못된 게 혹시 있진 않나 그걸 또 찾아내셔야 되고 또 보수하셔야 되는 직업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좀 나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어느덧 순찰 업무의 마지막 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석탑이다! 우와! 흔히 능비봉 5층 석탑으로 불리는 포석곡 제 6가지 5층 석탑입니다. 아, 고생을 싹 씻겨주는 풍경이네요. 가끔 이런 거 보시면 일할 맛 나시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일합니다. 진짜 와. 선배님의 그 한마디가 단박에 이해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12시 산 한 중턱에서 식사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식사는 산에서 하시네요. 날씨가 이게 많이 추운데 보통 산에서 이렇게 드세요? 진짜 추웠거든요. 형 이게 밥 먹을 때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식사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겨울에는 저희가 지금 따뜻한 물도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몸 좀 녹이고 핫팩 가지고 몸 좀 녹이고. 산을 오르며 차가워진 김밥에도 웃음이 넘치는 레인저들의 점심시간. 아, 그래도 산 오른 뒤에 드시니까 좀 맛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꿀맛입니다. 산속에서 간단한 점심시간을 보낸 후 오후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문화재 모니터링을 위해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문화재원이 뭐 훼손이 됐거나 뭐 절실이 됐거나 한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항시로 하고 있는데, 네, 이 문화재는 불공 마을열애 자상이라고 하는 그 불상인데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경주 남산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지금 경주 남산 불교 문화재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을 현장 조사하고 문화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레인저들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에 뭔가 훼손이 되었을 때 기록이나 복원을 위해서는 항상 관리를 하고 높이를 재주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신라시대 궁궐의 남쪽에 자리 잡았던 남산의 또 다른 이름인 노천박물관. 지속적인 문화재 모니터링으로 신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네요.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여기네. 노래되네. 갑자기 분주해지는 레인저들. 바람이 안 날리게. 이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건가? 영상 촬영?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니까 비대면에서 제공해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어요. 와, 또 이런 일까지 하시네요. 네. 시작. 이곳은 후숙곡 제5사지 마이열의 자상입니다. 바위면이 황색을 띠어 석양빛을 받으며 바위 전체가 황금빛을 발하여 황금불이라고도 합니다. 잘하신다, 잘하신다. 방송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영상 촬영에 도전해봤습니다. 아유, 전문가시잖아요. 갑자기 생방송보다 더 떨립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경주시 남산 가시요. 넓은 여고 뒤에 가시요. 문화재가 가득한 남산으로 놀러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경주국립공원을 방문을 하고 공원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몇천 년 동안 남산은 계속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 왔는데 저희가 잠깐의 시간으로 인해서 탐방객들이 조금만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힘드셨지만 예. 자연과 함께 하니까 즐거웠죠? 예. 수고하셨다는데 오늘 열심히 하셨다고. 아, 일단 하셔도 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기념품입니다. 아. 아, 예, 예. 아, 기념품. 아, 그렇죠. 아, 왜냐면 제가 오늘 정말로 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뚜껑 없는 박물관이다, 남산이.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와서 정말 이 돌아다녀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네, 내 고향 경주를 지켜주셔서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오늘도 묵묵히 인생의 산을 오르는 국립공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지고 인력센터 임무 완료.